삼계탕가 완성되죠. 오, 이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영양 만점인 토종 삼계탕도 있습니다. 옛날에 장모님이 잡아준 씨앙탕, 바로 그 느낌이죠. 바로 그렇네요. 우리 토종 딸 안 먹어서 네. 방만큼 소리가 좋죠? 목소리가 영상하셨어요. 예. 제가요.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토종 딱 보고 그래. 뭐 그냥 영양 만점 유정남 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예쁘죠? 네. 아이고 이 토종 딱 백숙이요. 네. 그냥 자세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야, 정말 군침이 막 넘어가는데요. 네. 어떡해 진짜 이렇게 귀한 거를 네. 어머 야야야 닭다리 하나가 그냥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이걸 손으로 그냥 딱 잡고 맛있게 뜯었는데요. 와, 정말 입안 가득 들어온 순간 정말 쫄깃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할텐데 네, 애기 쫄깃해요. 맞아요. 그리고요, 정말 그 달걀처럼 색깔도 아주 싹한 이거 카스테라. 네. 어머, 좋긴 한데.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뭐 버터나 마가린 이런 게 안 들어가고요. 자연적인 계란하고 이제 양배가루 조금 해갖고 이렇게 만들게 돼.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요. 아, 저도 네.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자,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고소하고요. 네. 얘가 고소하고 또 계란 냄새 안 날 거예요. 보는 비린 냄새 안 나는데요? 계란. 색깔이 달달해요. 삶은 계란이 이렇게 머리에 껴야 제맛이잖아요. 계란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유정란 만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기분 좋을 때도 많으시죠? 네, 맞죠. 네, 닭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윤기가 나게 자라고 또 자연스럽게 놀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좋아요. 사실은 우리 유정알 토종닭 키우시는 분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믿고 마음껏 드시고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에서 건강하게 키운 토종닭이 건강한 유정란을 낳았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토종닭 유정란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땅에 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요. 네, 네. 아유, 정말 저도 카스테라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네 시골 길을 담긴 인생 이야기 만나봅니다. 베일집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는요 남쪽의 개마고원이라고 불리는 전북 장수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정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저와 함께 지금 출발하시죠. 전라북도 장수를 품은 장안산인데요. 이맘때면 화려한 억새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아, 이제 장수의 가을도 깊어가네요. 다 딱 보셔서 감사하셨네요. 예. 장안산 갈대밭에 오니까요 가을이 완연합니다. 자,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연과 어떤 인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죠. 네. 오늘 풍광이 더더욱 기대하게 만드네요. 예. 네, 먼저 장안산 아래로 내려와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아, 세상에 그 고양이 장을 저 두고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장 보신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콩 치는 거, 콩. 가만. 예. 콩 치는 거. 오. 아, 이거요? 예, 동네. 이렇게 치는 거죠? 예. 예? 최고요. 아, 이거. 야. 커요, 다만. 양파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다만. 와, 이게 몇 개나 돼요? 이것도 한 1,000개요, 1,000개. 1,000개요? 요번에 심으시면 언제 수확해요? 내년 7월달. 내년 7월이요? 네. 5월달에 캐요. 같이 가요. 5월달에? 마늘하고 같이 캐요. 아, 마늘하고 같이 캐요? 그렇죠. 예. 올해 양파 잘 심으셔가지고요. 예. 잘 돼가지고 예. 내년 5월에 예. 부자 되세요. 예. 아이고, 네. 고마워요. 아이고, 그런데